여기 아주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언어로 장애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아이들. 이들이 만드는 감동의 하모니, 그 기적을 만나봅니다.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덮인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오케스트라의 멤버들이 리허설을 위해 모였습니다. 언제부터? 네, 기존 모레 연주. 토론을 준비해 놓으셔서 타 하나씩 갖고 말대꾸 하나씩 먹었지요. 자세 똑바로 딱 하고 예쁘게. 네, 다 하나씩이에요. 예쁘게 내고. 네, 다 하나씩. 그럼 다 하나씩 똑같이 먹는 거야. 이 오케스트라의 멤버들은 모두 발달 장애를 가진 청소년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발달장애의 특성상 오케스트라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더니, 하지만 창단 8년째를 맞은 올해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장애로 악기 배우기는 꿈도 못 꾼 아이들, 후원재단과 재능기부 선생님과의 만남은 아이들에겐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신발끈 하나를 묶는데도 몇 달의 연습이 필요한 아이들이 모여 오케스트라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을까요? 어느 곡의 어떤 부분부터 몇 마디까지 100번씩 혹은 500번씩 하루에 그런 식으로 해서 퍼즐처럼 맞춰서 지금 만들어 놓은 곡들이거든요. 창단 이후 국내외 200회에 달하는 연주를 해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시작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봉사자인 멘토 선생님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지듯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국내 유수의 음악대학에 당당히 합격하거나 전문 연주가로 성장한 단원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곡이 뭐예요?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사막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예정 시험으로 입시 시험 본 곡이에요. 아, 시험 봤어요? 네.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어요. 아, 그래요? 수시 합격. 진짜? 단지 악기를 다루는 것을 넘어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아이들. 이들에게 음악은 이제 또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습 도중에 자꾸 연습실 밖을 서성이는 아이들. 공연을 앞두고 깜짝 손님이 연습실을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입니다. 그가 오늘 이 연습장까지 찾아온 이유는 이번 공연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아이들의 연주를 접한 뒤 감동을 받은 그가 재능 기부로 무대를 함께하게 된 겁니다. 긴장되진 않니? 아니요. 안 돼? 긴장 안 되고요. 예술전당 홀에 가면 근데 좀 긴장되긴 할 거야. 거기 홀이 워낙 좀 크고 그래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해야죠. 자신감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이 지금. 마인드 컨트롤까지? 오. 연주해드리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오. 아, 그래요.
좀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되고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모든 다 이렇게 복합체인 것 같아요. 사실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사실 거기 예술연당 무대를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도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울 가면은 뭔가 이 울렁증이 시작돼가지고 나는데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애들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오르는 마음 마인드 컨트롤 하면 된다. 제가 아 참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이들의 하모니는 말 그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전성 매진이라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단원들도 설렘과 흥분, 기대감으로 가득 차 보이는데요. 오늘 연주는 열심히 어떻게 할게요. 긴장되고 그러진 않아요? 긴장 안 해요.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잘할 수 있죠 당연히. 마지막으로 최종 시작했습니다. 가자! 정작 긴장한 건 우리의 주인공들보다 그들을 기다리는 손님들인 듯합니다. 다가올 내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즐거움과 기대가 앞선 마음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당원 여러분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케스트라 입장.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이들의 외침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발달장애 아이들의 손끝으로 만들어낸 특별한 울림의 메시지가 관객들에게도 닿았나 봅니다. 발달장애 오케스트라가 해낸 100분간의 연주, 이것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98점, 96점. 그거는 교만인데 좀? 88점. 아이들과 후원인, 멘토들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 당신의 나눔이 예상하지 못한 큰 감동으로 탄생할 수 있음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